자, 지금 IPO 시장을 녹화하고는 중소형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자, 매자닌이라는 걸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올해 IPO 시장에 중소형주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오늘 주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얘기하기에 앞서서 메자닌이라는 채권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메자닌은 이탈리아어로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네. 네, 보통 경제 용어로 쓸 때는 어떤 상품의 중간을 의미할 때 쓰이는데, 이때 상품은 주식과 채권 중간 단계에 있는 주식 연계 채권을 말합니다. 저 사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매자닌. 그렇죠. 어렵네요. 네. 여기에는 전환사채나 교환사채, 그리고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이 포함이 됩니다. 채권으로 발행됐지만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상품입니다. 아, 네. 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런 말들은 들어봤는데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메자닌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자, 중소형주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된 건가요? 네, 메자닌 발행이 크게 는건 2018년에 코스닥 벤처 펀드가 출시된 이후입니다. 코스닥 벤처 펀드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출시된 정책 펀드인데, 전체 투자금의 50% 이상을 코스닥과 벤처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 비상장주, 상장사가 유상 증자로 발행한 신주, 공모주 등이 포함이 됩니다. 통상 메자닌 만기 주기는 3년인데, 21년도에 발행된 메자닌 채권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면서 물량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준비한 CG를 한번 보면요. 18년 그리고 19년도를 거치면서 메자닌 채권이 많이 발행되기 시작했고, 20년도와 21년도를 거치면서 만기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완전 경색 국면이었고, 근데 때마침 22년도에 금리가 인하되고 저금리 시대가 이어지면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리고 18년도부터 발행됐던 메자닌 채권은 21년도에 만기 연장인 롤오버와 그리고 신규 발행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메자닌 채권들이 올해 만기 도래한 시점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메자닌을 발행한 중소기업들이 이 IPO에 많이 나오는 것도 메자닌 만기와 관련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 회수 목적으로 기업 공개를 선택하는 중소형주도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메자닌 채권을 많이 발행한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엑시트 계획을 만드는 방법 일환으로 IPO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를 통해서 시가총액 대비 채권 발행 비중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분기나 사업 보고서 등을 통해서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상환 증권이나 그리고 채무 증권 발행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메자닌 발행 주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만큼 만기 고비를 넘기는 것을 선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예, 이제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제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거든요. 똑똑한 스몰캡 투자법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은 중소형주에는 또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대출 이자가 줄면 수익 상승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네, 스몰캡은 시가총액 1조 원 이하의 중소형주를 말하는데, 시가총액이 작아서 주가 움직임이 탄력적입니다. 하지만 호재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몰캡 종목을 고를 때 기업이 속한 산업을 살펴보고 또 유연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점으로는 대량 대기 매물인 오버행 이슈가 꼽혔습니다. 관련해 전문가 인터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치 투자 전략보다도 어느 하나만 고집하기보다는 주도하는 어떤 그런 섹터나 이벤트를 찾아서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스몰캡 종목을 고를 때 일단은 첫 번째로 산업을 봐야 되고요. 반도체가 투자하려는 HBM이나 뭐 CXL이나 그런 쪽으로는 어떠한 관련주들이 실제로 수혜가 있을까? 정말 그 회사가 그거와 관련돼서 과거에 좀 연결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는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예를 들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20%가 넘는다 그 오버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다면은 언제 또 출회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자, 먼저 산업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오버행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그럼 올해 유망한 산업이 있다면 어디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까? 네, 두 전문가들은 유망 산업으로 웹툰과 인공지능을 꼽았습니다. 아, 웹툰이요? 네, 네. 이제 네이버 웹툰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한다는 부분이 글로벌로 좀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요. 이충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종목으로는 웨이버 넵툰이 지분 투자한 스몰캡 기업 중에서는 최근 상장한 와이랩이라는 회사를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광고 기업인 MBT를 네이버 웹툰 글로벌 시장 확장에 따른 직접 수혜주로 거론했습니다. MBT는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네이버 웹툰 그리고 토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승도 연구원은 인공지능을 또 꼽았습니다. 이미 CES를 통해서 계속돼서 회자가 되고 있고요. 아마 짧으면 1분기, 길면 또 상반기,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인공지능 내용이 화두를 이룰 것으로 봤습니다. 최근에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생성형 AI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가 기대된다고 또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웹툰과 AI 유망 산업으로 분석이 되는데 자, 우리나라와 일본 말고 다른 외국인들 이렇게 웹툰을 많이 보는 줄은 몰랐네요.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웹툰과 AI 살펴봤고요. IP 시장 전망 짧게 좀 알아볼까요?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아니면 LS 머티리얼즈 상장 당시에 이제 공모주 청약에 대한 투자자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작년에 대역급 기업의 연이은 상장으로 좀 시장에 훈풍을 넣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올해도 상장 예정 기업들이 줄지어 있는데 그중에 시총 1조 원이 넘는 뷰티테크 기업 APR도 또 대기 중입니다. 예. 네. 그리고 실적 부풀리기 사태 같은 그런 이슈만 나오지 않는다면 올해도 충분히 괜찮은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IPO 시장 후풍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